아, 라면. 역시 컵라면 언제나 오라. 아, 맞다. 야, 그럼 너는 대학 지원 대신에 부사관? 거기 지원하기로 마음 붙인 거야? 꿈이 부사관이구나. 비전이 있대요. 좋다. 야, 그래. 야, 김예진 너라면 군대가 아니라 무인도 가서도 완벽 적응하고 남지. 근데 그 부사관 지원하려면 뭐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1차는 필기시험이고 2차는 체력검사랑 면접? 신체검사? 뭐 이런 거 한다더라고. 그래서 나 주짓수 시작하려고. 주짓수? 주짓수? 그 체력 때문에? 대박! 근데 너 알바도 두 개나 뛰고 있잖아. 뭐 알바 시간 조정하던가 해야지 뭐. 일단 합격하는 게 먼저니까. 역시. 야무져. 훈련이 확실하네. 되게 야무져. 인생 계획이 확실해. 야무져, 야무져. 뭐지? 예진아, 뭐해? 지금 친구랑 공부하고 있어. 뭐지 저 웃음? 썸인가? 야, 누군데? 어? 아, 얼마 전에 친구 집 놀러 갔다가 만난 앤데. 뭔가 뭔가 불안하다. 스타일이? 스타일이? 완전 짱이야? 아니, 완전 구려. 에? 만나지 마, 그럼. 무슨 냉장고 바지에 머리띠에. 머리띠? 아유. 근데 내 SNS 친취하더니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남자가 적극적이었나 보다. 근데 아까 네 웃음 완전 질색은 아니던데? 그게 애가 좀 4차원이거든.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좀 웃겨. 신기하기도 하고. 아, 웃기면 끝난 건데 그게. 개그맨들이 미인이랑 결혼 많이 하잖아요. 아, 웃기면 끝나. 맞아. 대학 진학 대신 부사관 지원 준비를 하며 10대의 마지막을 보내던 때 전 우연찮게 한 남자애를 만나게 됐어요. 저 그룹은 항상 말고 다니는 거. 앞머리는 소중하니까. 그쵸. 여보세요. 하이. 근데 이거 영통이야. 네? 누구세요? 나야, 준혁이. 준이구나. 이거 영상통화라고. 어? 너 멋있는데? 너 뭐야? 지금 SNS 활동 중인 애가 너밖에 없더라고. 지금 학교 가는 길이야? 나야 그렇긴 한데. 넌 학교 안 가? 나도 가는 중이지. 근데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심심해서. 학교 도착할 때 동안 나랑 영상통화해주면 안 돼? 특이하다. 학교 가는 길이 심심할 수야 있는데.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럼 전화를 하면 되지. 영상통화는 뭐야? 보고 싶다는 얘기지. 왜? 얼굴 보고 좋잖아. 술술술이네. 근데 너 헤어를 잘 말렸다. 어? 아, 그치, 깜빡하고. 괜찮아, 봐줄만 했어. 그래. 이게 어디서 외모 지적질이야.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나 학교 끝나고 좀 바쁜데 왜? 적극적이네요. 그냥 심심해서. 이런 걸 혹시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겉모습부터 성격, 취향까지 1도 맞지 않는 아이와 어느새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빠졌네.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 덫을 밟아버렸구만. 고3이 뭘 심심해. 그냥 공부하고 직업 할 거 많은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체격 운동 해야 되고. 고3이 심심하면 그렇지.